이거부터는 주식용으로 모니터 3개를 연결해가지고 사용할 뿐인데, 주식으로도 사용하고, 가끔 그 영상 편집도 살짝 하고, 짧은 거. 그리고 그 블로그를 많이 한대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30만 원대로 해달라고 해서 30만 원 정도, 30만 원 조금 오버 이 정도로 해서 처음에 i3 6100으로 하려다가 이분이 얘기를 자꾸 해보니까 여러 개의 작업을 동시에 하더라고요. 라이트한 작업. 그러니까 주식창을 열어놓고, 뭐 블로그창을 열어놓고, 블로그창 카페창도 열어놓고, 그리고 뭐 짧은 영상 같은 것도 고믹스로 이렇게 편집을 하고, 그래서 비쉐라로 바꿨습니다. i3보다 비쉐라가 낫죠. 그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는. 코어당 성능이 개떡이지만, 그래도 코어가 많기 때문에, 이렇게, 낫습니다. i3는 롤 머신이긴 하지만, 태생이 듀얼 코어이기 때문에, CPU 점유율이 많이 올라가요. 특히 블로그를 열면 그렇게 돼요. 블로그 하는 분들 알겠지만, 블로그 오래 열어놓으면 램 사용량이 점점 올라가요. 블로그 글쓰기 해놓은 다음에, 한 이틀 냅둬 봐요. 그러면 램 사용량이 막 쭉쭉 올라갑니다. 11기가까지 올라가요. 딱 경험한 거예요, 이거. 파워도 가성비로 해달래요. 제일 싸게, 어떻게든. 그래서 파워 FSP 500W, 맥스 출력 500W, 이거 전격입니다. 이거 소음 하나도 없어요, 진짜. 이거. 진짜, 중고 파워인데, 진짜 잘 뽑아봤어요, 제가. 요거랑, 그리고, 비쉐라, 램은 4기가짜리 2개 꼽아서 8기가. 8기가짜리가 없어요.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GTX 760, 그리고 SSD는 480기가. 팅그룹 거. 이게 D램이 탑재 안 되어서,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, 그냥 일반적인 사용에는 별 차이 안 나요. 그냥 다 해봤습니다. 전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 말하지 않아요. 그, 컴카페에 많은 애들처럼 수치 보고 말하지 않아요.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, CPU 점수 보고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. 근데 CPU 점수 성능 테스트란 걸쫙 봐봐요. 그러면, 각 프로그램에 따라서, 게임에 따라서, 프레임이 달라요. 대표적인 게 배틀그라운드죠. 배틀그라운드는, 인텔에 아주 특화돼가지고, 그게 다 달라요. 게임마다. 자기가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거기서 해봐야 돼요. 막, 저기 음악 편집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. 음악 편집 프로그램. 뭐, 소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i3보다 비쉐라 훨씬 나아요. 해보면 압니다.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다가 GTX 760을 꼽아서 사용하면 되는데, 저번에 말했듯이 케이스가 이제 미니타오고, 또 이것이 이제 그래픽카드 슬롯이 두 번째 꼽힙니다. 두 번째 꼽힙니다. 두 번째. 두 번째 꼽혀줘. 잘안 보이나? 두 번째죠. 두 번째. 두 번째 꼽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 밑에 바싹 붙죠. 하지만, 상단 파워이기 때문에 같이 빼고, 같이 열기를 빼고, 그 케이스가 미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달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그냥 이거는 그냥 경험으로 케이스 크기 보고 그냥 형태 좀 보잖아요. 그러면 그렇게 좀 알겠더라고요, 제가. 이 GTX 760을 제가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. 뭐 960이 얼마 안 하는데 왜 GTX 760을 선택했냐면 모니터 3개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 중에 제일 싼게 760입니다. 750이나 이런 것도 750 되나? 기억이 안 나네. 660Ti 이런 것도 되긴 하는데, 760 사는 게 나아요. 얼마 차이 안 나기 때문에. 왜 그러냐면, 이 DVI가 두 개예요. DVI가 두 개이기 때문에, 이게 연결하기가 편해요. 960은 DVI가 하나고, 나머지는 HDMI, DP, DP잖아요. 근데 그분이 사용할 모니터 선을 제가 물어보니까, 하나는 HDMI, 두 개가 DVI랍니다. 그럼 이걸 쓰는 게 낫죠. 이것이 좀 단점이, 4K 해상도를 갖다가 HDMI 연결했을 때, 혹은 DVI를 연결했을 때, 프레임이 30밖에 안 나와요. 표현이 30밖에 안 됩니다. 30. 30프레임밖에. 30Hz죠. 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, 그분은 4K 모니터를 쓰지 않기 때문에, 이거를 꼽아도 됩니다. 일단 꼽아보면, 또760 이게 또 모델이 작은 거라서, 자, 여기 보면, 비록 이렇게 좀 가까이 붙어 있긴 하지만, 이게 짧고, 이쪽에 공간이 많아서 발열에는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에요. 그리고 저 만원짜리
쿨러는 이쪽에 측면판도 아닌데 다른 이유가 이게 부러졌어요. 떨어뜨린 바람에 이 히팅싱크랑 이 팬이랑 고정하는 플라스틱 부분이 떨어졌습니다. 근데 그거를 순간접착제로 붙이려고 그랬는데 닿는 면이 너무 얇아요. 그러니까 이게 프로펠러처럼 여기가 딱 박살나는데 여기를 붙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.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안쪽에 여기 있는 거.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구멍을 뚫었어요. 구멍을 뚫어서 히팅싱크랑 이 위에는 플라스틱 판 있잖아요. 플라스틱 판 동그란 거. 이거 밑에 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거 두 개를 타이랑 철근을 이용해서 묶었습니다. 그러니까 튼튼하게 고정이 됐어요. 그래서 싸게 그냥 껴주기로 했습니다. 이렇게 이 DVD룸이랑 그 파워랑 거리가 되게 가깝잖아요. 손가락 두 개도 안 들어가요. 확장을 해야 돼, 이거.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기역자 케이블이 딱 쓸모가 있어요. 일자를 붙이면 여기까지 가잖아요.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? 이 뒤에 선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들 수도 있으니까, 이 사타를. 그래서 요때 기역자 케이블이 필요해요. 이렇게 좁을 때.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하드 달거 대비해서 이거 선이랑 사타 선이랑 두개다 이렇게 묶어놨죠. 이미 다 이렇게 연결을 해놨습니다, 제가. DVD룸, SSD, 하드 이렇게 다 연결을 해놨습니다, 다. 요렇게 나란히 무지개 모양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를 묶어야지만 이게 지멋대로 막 이리저리 나뒹굴지가 않아요. 요런 식으로 사타선 정리하는 사람도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하게 사타선 정리하는 사람 없어요. 요 정리법이 진짜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H310이나 H120 모드는 이 사타 이 꼽는 데가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그래서 램을 안 건드리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. 이렇게 모든 걸 유선 무지개 방향 무지개처럼 반원형으로 해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. 여기서 이렇게 USB선도 여기다 꼽아요. 어이가 없게. 그런 경우는 이 방식을 해야지만 선이 나뒹굴지 않게 잘 연결이 되는 거죠. 지금 이 케이스는 선을 뒤로 넘길 수 없게끔 만들어져 있는 케이스죠. 그냥 여기가 뚫려 있는 케이스죠.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잘 하면 지금 여기 앞에 선이 이렇게 안 보이게끔, 많이 없게끔,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. 여기에 보면 이렇게,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.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더라고요. 요건 묶어서, 이렇게 선안 쓰는 거 하나는 이렇게 묶어서 두고. 여기 프레임 같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, 이걸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끼워 넣으면, 여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. 이렇게 끼워 넣으면, 되게 깨끗해집니다. 여기 별거 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요선은 SSD로 가는 선딱 하나. 요거는 이렇게 묶어놓으면 되고. 요렇게만 해놔도 이렇게 깨끗해져요. 요거는 여기도 같이 넣으려다가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나중에 이렇게 펜 하나 빼서 쓰라고. 혹시 모르니까. 후면펜이 이제 안돌때 대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죠. 후면펜이 안돌 수도 있으니까. 나중에 소음이 나거나. 그럼 제가 펜을 하나 보내줘야 돼요. 그럼 그때 이제 찾기 쉽게끔 그 사람이. 후면팬 소음 날걸 대비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중에 후면팬을 받아서 연결할 때 편하게끔까지 생각하는 업자가 누가 있습니까, 진짜? 나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을 거야. 이제 뭐 조립, 뭐 디테일한 조립은 당연하고 어떤 조립을 한다고 해도 늘 생각하는 건, 아, 이 사람이 나중에 후면팬을 바꾸고 하드를 달고 DVD룸 달고 SSD를 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할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조립을 하잖아요. 그래서 제 블로그를 보는 많은 분들이 이런 조립법 때문에 저한테 사는 분들이 많아요. 특히 선물해줄 분들. 누구한테 컴퓨터 대신, 조카 컴퓨터, 뭐 삼촌 컴퓨터 대신 사주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러면 저한테도 주문을 많이 합니다. 에이스 해주는 것도 그렇지만, 이제 그분이, 그 사람이, 사는 사람이 받아서 쉽게 램을 뺐다 꽂고, 이게 다 걸리지 않잖아요, 모든 게. 이런, 그 사람이 정비하기 쉬우니까. 아, 이 사람한테 사면, 아, 이렇게 정비하기 쉽게끔 그 사람이 해주니까, 뭐, 문제가 나중에 발생했을 때, 이렇게 처리하기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,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. 여튼 요거는, 출고 꼽아가지고 테스트해서, 이제 하면 되죠. 또 사립 판단 못하는 애들 이렇게 된거 보고, 이게 뭐가 깔끔한 선장님? 막 이질 하겠다. 니가 본 성질이 깨끗한 건선 뒤로 다 넘겨가지고 할수 있는 케이스고, 이건 그렇게 할수 없는 케이스잖아. 뒤에 뚫려 있잖아, 이렇게 다. 그러니까 이게 다 보이는 거지. 이 케이스로 이 정도 선 정리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. 그거 안 믿기면 내 블로그 들어가서 한번 봐봐. 조립 과정 3000 케이스니까.
그 중에서 그 깨끗하게 조립한 거 겁나 많아요. 아, 유튜브 영상에도 있다. 하드 6개 달았는데 겁나 깔끔하게 조립한 영상 있어. 여기다 추천 그거 해가지고 카드에 다 넣어야겠다. 그 인터넷에 있는 애들은 특징이 있어. 애들이 워낙 편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립 판단 못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. 그 여자들이 그렇잖아. 여자들이 좀 그런 경우가 많잖아. 그런 여자들이. 자기 누나가, 자기 언니가, 아는 언니가 편의점 했는데 편의점 장사가 잘안 된다. 뭐 하루에 한 달에 200만 원 벌기도 어렵다. 그러면 어떤 사람이 편의점 한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요.